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 화제였습니다. 한 문장을 제외하면 유명 일타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험 직후 평가원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한 2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당시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턴 달라집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사교육 연관성이 새로운 이의심사 기준이 됩니다. 문항 오류 외에도 출제된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의 문제 등과 유사한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진 않았는지 확인해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는 겁니다. 사교육업체의 시중 모의고사와 교재를 제출받아 수능 출제 전후로 유사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사설 모의고사와 문제집도 있는 만큼 검증 누락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입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5학년도 수능 출제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작년처럼 킬러 문항은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했습니다.